역시 애착으로 소문난 이범수 씨 닮네요. 수업 첫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수개월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확장되는 거죠.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. 터프하고 젠틀한 이미지의 이범수, 사실은 수줍은 마른 남자다. 오빠가 되게 쑥스러운 거죠. 쑥스러움이 많아요. 바르다 주면서 차에서 뭐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막 마음속으로 해야 되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한지 계속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자를 계속 벗었다가 썼다가를 수십 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? 막 저도 앉아도 잘 못하고. 아니 한 번에 얘기하기 민망하고 쑥스럽고 멋쩍으니까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머리에 김이 나나 봐요.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열이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계속 모자를 이렇게 제꼈다가 극적거렸다가 썼다가 또 계속 모자만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수십 번 그랬던 것 같아. 차라리 막 드라마에서 했었던 막 프로페셔널하게 네.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.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이후 처음 뵌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봉장이!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? 내가 널 좋아한다고 내가 우습게 봐!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. 연애를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돼요.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. 그 이후부터 자꾸 수업을 미루고 저의 미래를 어떠한 미래를 꿈꾸는지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운동기구를 집에 사 들여놓게 되니까 언제든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운동을. 왜냐면 이제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까 뭐 영어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천생연분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. 주목받는 스타 부부지만 행복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있다고 믿는